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테마 백제 있죠? 서술형 대비 그 테마 백제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거는 이것들보다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G여야 돼? S여야 돼? G여야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착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 중고등학교 수능에서 배울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토픽? 센텐스가 되는 거지. 토픽 센텐스가 되고 나머지가 곧장 뭡니까?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뭐로 간 거야? G에서 마이너로 가. 이런 경우도 있어. 의외로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근데 우리 시험에도 이런 식의 유형들은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임용에는 나오는 것들은 대다수가 이런 패턴을 따르는 글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100%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글 쓰는 사람이 그렇게 안쓸 수도 있어. 우리가 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통은 이게 G니까 따라서 이건 뭐가 될것 같더라? 메인 아이디어가 될것 같더라.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거 어때, 여러분들? 분명히 제너럴한 건 맞는 것 같아, 그죠? 왜? In the United States라고 하는 뭐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뭐 있어요? Some people. Some도 뭡니까? 구체적인 찰스나 존이니, 쫑, 여러 멍멍이들 있지, 멍멍이 개. 쫑이라고 알아요, 쫑? 우리나라 멍멍이 옛날에 멍멍이 이름을 그 미국 이름 많이 썼잖아. 메리. 해피. 그리고 그 순놈은 존. 존을 일본 애들이 쫑이라고 불렀어. 그래, 쫑쫑쫑쫑 그래요. 존이야, 존. 근데 사실 존뭐 이런 게 아니야. Some people이야,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했지, 이거. Some people과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면 G에서 S로 가는 거 지난번에 우리 풀었지. 그러면 이거 보니까 제너럴한 얘기 같아. 그러니까 아하, 메인 아이디어구나 또는 토픽 센텐스구나 라고 하면 뒤통수로 팍 맞는 거지. 자,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것만 생각을 해주세요. 나중에 써머리 할때 메인 아이디어 찾고 써머리 할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걸 구별하는 거야. 인트로 닥션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어떤 개념? 인트로덕션은 바로 뭡니까?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메인 아이디어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밑그림을 그리는 거야. 즉, 뭐가 나오기 위해서 길을 미리 닦아 놓는 거야. 길을 닦아 놓으면 누가 가야 돼요? 주인공이 가야 되는 거지. 주인공이 메인 아이디어잖아.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따라서 이 인트로덕션 개념과 메인 아이디어 개념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썸머리 할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이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이건 바로 뭐가 될까, 그러면?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뭐가 될까? 인트로덕션이 돼. 왜 그렇습니까? 메인 아이디어가 되려면 글 전체를, 자, 아까, 야, 이거 우리 머릿속에 넣으라고 했지? 이게 뭐가, 왜 메인 아이디어가 이게 됩니까? 이 안에, 당연히 이것들이, 이놈도 여기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비유적으로 따지면 이거지? 이게, 이 C라고 한다면 이 안에 폴란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이거 한 개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난번에 했던 USA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왜? 이건 뭡니까? 이 바깥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해되셨어요? 항상 뭡니까? 메인 아이디어가 되려면 나머지 디테일들을 반드시 그 안에 집어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인트로덕션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 차이가 인트로와 메인 아이디어의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선 여러분들 그렇게만 필기해두세요. 인트로덕션인지 토픽 센텐스인지 또는 메인 아이디어인지 구별 조심 이렇게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의식만 갖고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그 기출 같은 거 이제 문제 풀때 여러분들이 그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좀더 디테일한 예를 찾게 될 겁니다. 자, 27페이지 가시기 바래요. 27페이지 4번 보세요. 27페이지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읽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뭐 만약에 화살표가 거기서 어떻게 가요? C에서 뭐로 갑니까? Effect, 결과를 이렇게 간다면 보통은 어떤 시그널을 사용한다? 다음과 같은 시그널을 사용한다. 별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그널어즈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그널어즈는 시리즈도 아니고 타임 오더도 아니고 그다음 데피니션도 아니고 컨트라스트 앤 컴패리즌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코즈 앤 이펙트입니다. 코즈 앤 이펙트가 가장 중요해.
코즈 앤 이펙트는 패턴만 알면 메인 아이디어가 썸머리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왜? 이건 룰 정해져 있어. 이 글이 어떤 글이 있어요. 자, 어떤 2,300자짜리 글이 있어. 근데 이 패턴이 패턴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고 했어?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다고 했지. 중요한 건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메이저 찾아야 되는 거지. 어제 우리 사운드 에센스 시간에 얘기했듯이 중요한 시에서도 뭡니까? 캐릭터에서도 메이저 캐릭터를 찾아야 되는 거지. 메이저 캐릭터가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어케이전, 이벤트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야. 그러면 다시 2,300자에서 글쓰기에서 이게 패턴이 코젠 이펙트 패턴이다. 이런 글이라고 한다면 메인 아이들은 답이 그냥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 이건 거의 예외가 많지 않아. A, cause, 이 개념으로 가는 거야. 패턴을 알면 메인 아이들은 cause and effect는 그냥 나옵니다. 또는 내가 이거 쓰고 싶잖아. 결과를 먼저 쓰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B는 뭐 하면 돼? Because, 주어 동사식,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A가 되는 거지. 또 단문으로 하고 싶으면 뭡니까? Because of A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서다평이잖아. 서다평 그 객관식이 아니잖아. 그런 경우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나는 비코즈가 더 좋아요. 이걸 쓰면 되는 거고 나는 코즈가 좋아요. 이거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그 어떠한 패턴보다도 어떤 패턴에서는 코즈 앤 이펙트 패턴에서는 패턴을 나타내는 시그널러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걸 통해서 뭘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곧장 메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건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히나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메인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뻔히 알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는 그냥 넘어가도록, 아까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뻔히 알고 있는 시그널러즈는 그냥 뭐 지난 시간처럼 그렇게 강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임용고시 가운데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되는 해가 2018년도예요. 2018년도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얘기하는데 그 2015학년도하고 근데 제가 봐도 많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객관식 때였는데 객관식도 어렵고 3차 주관식도 어려웠고 근데 이거 한번 보면 이건 전형적인 뭐로 푸는 겁니까? 시그널러즈 가지고 푸는 거야. 시그널러즈.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배운 방식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 뭐라고 돼?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두 개의 단어인데 이 단어들의 의미가 바로 뭡니까? Reflect해. 반영을 해요. 뭘 반영해? 우리의 뭡니까? 다소간에 써마서 문장 구조 관계없잖아. 우리 다소간에 뭡니까? What attitude? What라고 하는 거 구불구불해진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뭡니까? 의역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왜곡된 그런 거지. 실제 시험에서 이런 거 모르면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세요. What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좀 어때? 조금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래, 약간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돼. 중요한, 실제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단어 100% 알고 본다? 수거 100% 알고 본다?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에 그런 게 시험이 어딨어. 모르더라도 어떻게? 문맥 안에서 컨텍스트 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논리라고 하는 거야. 논리 운영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자, 그리고 단어 외울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 단어, 이 세상에 단어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지. 뭐와. 뉴트럴, 네거티브, 파지티브 하라고 했잖아. 왑트가 네거티브인 것만 알아도 문제 없잖아. 이 문제 푸는데. 다시. 그런데 다소간에 뭡니까? 왑트 애티튜드를 반영하는데. 자, 뭐에 대한 애티튜드입니까? 애티튜드 토워드를 사용하고 있잖아. 뭐에 대한 태도입니까? 태도는 태도인데 뭐에 대한 태도예요? 어떤 레벨인데 어떤 레벨이에요? commitment, 어떤 거에 전념하고 하는 것들. 바로 어떤 거야? physical activity라든지 어떤 mental activity에 뭔가 우리가 전념하는 그 레벨에 대한, 아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이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글이 끝, 그건 글이 아니야. 이렇게 general한 얘기 했으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specific한 걸로 가야 되는 거지. 따라서 뭡니까?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다시 보세요. 대어라 two words라고 나와 있지. 이 두 가지 단어는 바로 뭘 반영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뭡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서포팅 디테일즈가 나와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두 단어가 뭔지 그리고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적어도 두 가지는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다음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단어 나와 있네. 아이고, 이 these two words는 바로 어떤 거다? 바로 이런 terms. 자, 앞에도 뭐 어떤 단어 썼어요? words란 단어 썼기 때문에 뭐 한 거야, 그러면? 영어는 한 번 쓴 거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언어보다도 영어가 대명사가 많은 언어잖아. 대명사가 많은 이유는 한 번 쓴 걸 다시 쓰고 싶지 않으니까 대명사를 쓰는 건데 words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뭘 쓴 거예요, 그러면? terms라고 하는 단어 쓴 거지. 바로 이 두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런 단어야. 즉, 첫 번째 뭡니까? amateur라고 하는 단어고 amateur.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딜레탕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몰라도 상관없어 이런 단어. 자, 그러면 자 나우데이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요즘 디즈 레이블즈. 자, 디즈 레이블은 또 뭐야? 레이블이 뭡니까? 텀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출처대가 뭡니까? 단어를 지금 월즈에서 뭐로? 텀즈에서 그다음에 뭐로? 레이블즈로 이렇게 바꿨네. 자, 그래서 이 레이블즈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문맥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이런 단어들은 slightly 바로 1번이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 이것만 가지고 풀수 없지 당연히. 좀더 가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 아마추어 또는 딜라당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서머니에요. 어떤 서머니입니까? Not quite 꽤나 뭐 하지 못한 not quite니까. 근데 기분 나빠. 다음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Up to par.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수거들이야. 우리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머금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 고민할 필요 없어.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뭐가 나와 있어? 컴마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어요? 관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어요? 명사가 나와 있지? 그런 다음에 뭡니까? 잘 보세요. 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생긴 꼬라지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거 두 단계 하는 방식. 지금 앞부분에 딜레당트 아마추어는 서머니예요라고 해놓고 뭐 not quite up to par 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 부연 설명해주고 있잖아. not quite up to par 한 사람이 서머니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컴마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 person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는 글들은 만약에 병렬구조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생긴꼴이 and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someone과 이게 a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clearly 인간과 이 person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종류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지금? and가 없네. 그러고 나서 컴마 주고 반사 명사 나와 있네. 앞에 명사 나와 있고. 이건 뭡니까? 90% 이상 이런 거보다 동격이라고 하는 거야. 유사한 거로 바라보시면 돼. 100% 같지 않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뭐다? 유사한 거일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파악하시면 돼. 동격까진 모른다 하더라도 원래 동격이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자, 그럼 가보세요. person인데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결국 딜레당트나 아마추어라고 하는 건 someone이에요. not quite 블라블라한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지. 이런 인간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Not to be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하, 심각하게, 진지하게 taken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주기를 원해요? 아니면 뭡니까? 아유, 저 인간 뭐 그냥 발등금치로 툭 차도 없어도 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를 원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아? 그렇잖아. 그러면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란 말은 파지티브야, 네거티브야? 다시 파지티브야, 네거티브야? 네거티브지. 1번의 빈칸에 그러면 파지티브가 들어가야 돼, 네거티브가 들어가야 돼. 이해되셨어? 무슨 말인지. 이게 하나 푸는 첫 번째 클루입니다. 좀더 가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런 다음에 또 뭐예요? 또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또한 세 번째 또한 컴마가 또 나와 있지. 원은 또한 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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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는 겁니까? Someone과 a person과 연결되는 거지. 원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의 후즈, 이 사람의 퍼포먼스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실행이나 이 사람들 한 업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Fall short of. 이거 조심하셔야 돼. Fall과 short가 나오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아니야. 어? 그런 거 아니야. 한참 못 미치게 떨어지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 따라서 이건 파지티브야, 네거티브야? 네거티브지. 뭐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한 행위는 이건 네거티브야, 파지티브야? 네거티브지. 자, 그러면 됐어. 1번에 들어갈 건 대충 감이 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클루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그래 구조 보세요.
자, now or 돼지가 나와 있었지. 그치? Now a days 해놓고 빈칸에 1번이 들어가 있었지. 이런 딜레당사나 이런 단어들은 slightly 1번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시그너저가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습니까? 벗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허, 오리지널리가 나와 있네. 그럼 결국 이거와 이건 뭡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앞에 뭐가 있어요? 벗이 나와 있지. 그럼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아, 벗이 나와 있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컴패리슨이야, 컨트라스트야? 컨트라스트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만약에 플러스 개념이다. 그럼 이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개념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마이너스 개념이다. 그럼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바로 미국의 GRE 시험이 이런 거야. GRE. 그 다음에 미국의 SAT 시험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빈칸 문제 집어넣는 것들. 근데 우리 수능은 아직 이게 도입이 안돼 있어요. 편입에는 엄청나게 도입돼 있어. 근데 수능에는 아직 이 문제가 도입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전 도입될 거라고 생각해. 왜? 논리 훈련하기에는 이거보다 좋은 문제가 드물어. 출제자들이 피곤하지, 그런데. 문제 만들려면. 다시.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Originally, 뭐라고 돼 있나? 원래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원래, 옛날에는 이 말이지. In the past, 원래 나왔던 옛날에는, 현재는 이렇게 이건데, 옛날에는 다음에 나올 것이 이미 이제 이 빈칸 집어넣는 가장 핵심 내용이 되겠지. 자, 어떤 뜻이었어요? 가마테우르라고 하는 거는, 가마테우르, 라틴어로 가마테우르라고 하는 거는, 자, verb, 동사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아마레로부터 나온 건데, 즉, 딴 말로 이게 무슨 뜻이었어? to love란 뜻이었어. 근데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 가마테우르라고 하는 거는, 리포트 하는 거야. 원래는 이런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는 거를, 즉, what he was doing이야, doing이야. 자기가 하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야. 자, 여러분들, 자기가 하는 걸 사랑하는 거, 이거 네거티브야, 파지티브야? 파지티브지. 그러면, 이건 파지티브네? 당연히 이건, 여기 파지티브야.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이 뭐가 되는 거야? 네거티브지. 그러면, 이미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근거가 있었지요. 어떤 근거가 있었어? 우리 someone, person,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 근거를 찾았지. 여기서도 이거 네거티브 했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그널러즈를 가지고 찾아보니, 여기 플러스니까 이건 뭐가 돼? 컨트라스트니까 네거티브네. 이거 볼 것도 없이 빈칸에 들어가는 건100% 뭐가 들어가는 되는 거야? 네거티브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100%. 그러면 그 다음 가봅시다.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딜레당트라고 하는 거는 딜레당트라고 하는 것도 어떻더라? 이것도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요. 이게 시간이 없어. 그러면 문장 구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이제. similarly야. 자, similarly가 나와 있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역접이야, 순접이야. 그치? 앞과 뒤에 논리 연관성이 있는 거지요. 반대가 아니지. 내가 정시간, 물론 이건 빈칸 문제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되지만,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뒷부분은 안 읽어도 되는 거야. 왜? 어차피 결국 무슨 얘기 하겠어?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듯이 similarly라며. similarly니까 뭡니까? A similarly B라고 한다면 굳이 뭡니까? A를 읽으면 B를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similarly라며. 같은 거라며. 따라서 이건 시간을 절약 빨리 읽는 방법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읽는 게 빨리 읽는 거야. 이건 읽지 않아도 됩니다. 메인 아이디어 문제라든지 썸머리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읽지 않아도 돼.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similarly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아마추어도 옛날에 뭐 했어요, 얘는? 원래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였지.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된 거야? 네거티브하게 바뀌었지. 마찬가지로 딜레당트도 옛날에 어땠는데? 파지티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네거티브가 된 거지.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 근데 이제 문제는 빈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읽어야 돼. 거기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어? 마찬가지로 딜레당트는 어때요? 라틴어 뭐로부터 온 거예요? 텔레크타레. 여기로 온 건데 이거 문뜻이었어요. 즐거움을 뭔가에서 발견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뭡니까? 딜레당트라고 하는 건 바로 서머니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어진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거. 자, 뭐와 똑같은 단어입니까, 그러면?
똑같은 단어잖아. 뭐와 똑같은 거야? loved what he was doing 이제 똑같은 거잖아. activity.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the earth meaning 이런 단어들의 초창기의 의미들은 따라서 자, 초창기 earliest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originally 해당되는 거지. 이해되셨어? 원래 earliest를 저거 한 거잖아. 오리지널 썼으니까 다시 쓰고 싶지 않으니까 패러프레이즈 한 거지. 자, 그러면 초기의 의미들, 이런 단어들의 초기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따라서 자, 대어퍼 땡골렘이 쳐놓고 따라서 어디에 봅니까? Drew attention.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어디에 귀를 기울인 겁니까? 바로 experience에 귀를 기울인 거다. rather than 이가 아니라 볼 것도 없이 뭐 하면은 rather than 이라며. rather than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rather than A, rather than B니까 뭡니까? B가 아니라 A거지. 이것과 E는 볼 것도 없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contrast가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experience지. 자, experience야. 이게. 그러면 찾으세요. experience라고 하는 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 두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뭐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근데 이거 우리가 잘 따라오세요. 아마추어와 딜레당트 공통적인 게 뭐였었어? 뭐 하는 사람이야? 러브드 하고 뭐 하는 사람이야? 인조이 누구를 뭐를 하는 거야?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 자기 자신의 액티비티를, 두잉을, 액티비티를 하는 거. 따라서 익스피리언스와 동의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액티비티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액티비티, 두잉이 되는 거야. 두잉.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잉.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유형이 최근에 뭡니까? 서술형으로 바뀌어서 어떤 방식이 되는, 어떤 방식으로 진화가 되는 거야? correspond to니 이런 개념으로 진화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그러면 좀 더 봅시다. experience가 아니라 experience에 원래는 집중을 했는데 이가 아니라 자 봅시다. 그럼 당연히 이거 이를 찾으려면 뭐로 가야 돼? 다음 문장 읽을 수밖에 없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 그 단어들은 describe 해요. 뭐를? subjective reward를 뭐 하는 것? 인디비주얼 각각 개인들이 얻는 보상, 주관적인 보상을 뭐로부터? doing things 하는 것. 이미 우리 했어. doing 하는 거. 그치? activity에서. 그러면 subjective라고 하는 개념은 뭐, 자, 주모. subjective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개념입니까? 여기 개념입니까? 이거였지. 아까 이미 찾았어. 그걸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experience라고 했지. 하나 더 확장시키면 바로 경험은 객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지. 따라서 subjective를 또한 연결시켜 놔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subjective. 그러면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즈가 또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문제푸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또 한 가지 instead of가 나와있지. 자, 이거와 똑같은 걸 찾으세요. 글 안에서. instead of와 똑같은 게 바로 뭡니까? rather than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 그럼 논리 구조가 완전히 똑같지 지금. instead of, rather than 같은 거. A, rather than B나 A, instead of B나 같은 거잖아. B 대신에 A니까. B 이기보다는 A니까. 이해되셨어?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rather than 이렇게 나와 있고 instead of 나와 있어요. 뭐 하는 거 대신에 그래요? focusing on 하는 거 대신에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잘 뭐 하는 거? 그들이 achieve 하느니. achieve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장 큰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딜레당트나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는 정리를 하면 딜레당트나 아마추어는 원래는 의미는 자, 어디다 쓸까? 자. 어디다 쓸까이? 어디다 쓸까이? 요즘 쓸까요 종이 있다며 요즘에. 아, 요즘에 여러분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구나. 공부만 하느라, 그치요? 공부만 하느라 무슨 텔레비전이니 뭐 이런 거 저 멀리, 때때로는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벽돌 공장 가가지고 일도 하시고, 담 쌓으려고 세상과 아재 개그. 자, 어쨌든, 자,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딜레당트, 아마추어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 이게 핵심이 뭡니까? 지금 나온 키워드 정리하세요. 뭐가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두잉 하는 거지. 이거 뭡니까? 딴 말로 액티비티 하는 거지. 근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개인이 바로 뭐 하는 거야?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거야?
서브젝트만 한 거고 그건 뭐라고 해? 익스 피어런스라고 하는 거지. 이것과 대조되는 한 단어 찾으세요. 뭐가 되는 겁니까? How well 뭐 하는 거야? Achievement 하는 거지. 즉 재밌어가 하는 게 아니라 1등 해야 돼. 나 이거 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이거 승리 이런 거지. Achievement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 그러면 2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2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 볼 것도 없이 2번에 들어갈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근거 되세요. 왜 Achievement인지. 바로 rather than이 클루지. 정확한 클루가 나와 있지. rather than 다음에 2번이 나와 있고 instead of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rather than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것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뭡니까? 얼마나 잘 achievement 하는 거 여기 얼마나 잘 achievement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achievement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명사니까. 자, 2번 다 풀어보세요. 다 뭐야? accomplishment 안 줬네? 뭘 쓰면 돼 그러면? 아니 나 미쳤나 봐. 다시 achievement를 안 줬네? 그럼 뭘 쓰면 돼? achievement에 동의어 쓰면 되는 거야. 다음은 뭐가 되는 거야? accomplishment가 되는 거지. 그럼 1번으로 가세요. 1번으로 가면 네거티브 단어, 파지티브 단어. 이미 2번에서 이미 뭡니까? clearly accomplishment밖에 될 수가 없지. 그럼 답은 몇 번이야? 1번과 4번이지. 근데 1번은 분명히 우리가 네거티브야 파지티브가 들어가야 돼. 네거티브가 들어가야 돼. 답은 몇 번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셨어? 이 문제. 그러면 서술형으로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온다면 저는 단언컨대 2번에 1번이 아니라 1번은 낼 수가 없어.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2번에다 주는 거야. 2번에다 주고 빈칸 집어넣을 걸 한 단어로 찾아 본문에 찾아 쓰시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뭘 쓰면 되는 거야? accomplishment가 아니라 뭘 써야 돼? achievement를 쓰는 거예요. achievement. 아시겠어? 그다음 3번으로 가면 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번으로 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자,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이 밑에 세 번째 줄. but 네모칸 눌러놓고 increasing 이것도 중요하죠. 시그널이잖아. time order의 시그널이잖아. 점점점점점점 그러나 점점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emphasis 강조는 have been to value라고 하는 거. value 중요합니다. value a over b 수고야. value a over b라고 하는 거. b보다 a를 더 가치를 두다. 이런 반드시 별표 쓰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 value가 동사로 쓰면 over를 쓰면 over가 비교급의 의미란 말이야. 그럼 뭐가 됩니까? B보다 직역하면 이거잖아. B 위에 A를 가치를 두다 이거니까. B보다 A를 가치를 두다. 즉 점점점점 강조점이 has been to야. 현재형이지. 점점 이렇게 바뀌어 온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 주목. 오리지널 옛날에 지금까지 봤던 옛날이었잖아. 옛날에 뭐 하는 거야? 내가 한 행위를 그냥 내가 즐겨서 서브젝티브 만족을 얻으면 되는 거야. 근데 점점점점 강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increasingly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behavior에 강조를 두더라는 거지. behavior. 어떤 단어와 연동되는 단어입니까? 이게 왜 어려운지 알겠어? 우리는 behavior, 행동하면 어떤 단어와 연결이 돼? activity와 연결이 되잖아. 하지만 이 글이 저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behavior는 딴 말로 뭐와 연결되는 겁니까? achievement야. achievement. 자, 3번은 그럼 뭐가, 자, 답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 라인 봤었지? 자, 정리합시다. 어디 있었어? 주목. 이쪽 라인은 뭐였어? 원래 오리지널로 이건 뭐였어? 어떤 내용들이었어? doing activity, doing 하고 또는 activity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ubjective 한 거고, 그 다음에 experience 한 거고, 이쪽 라인은 뭐 있었어? 반대는 achievement가 있었지. achievement가 뭐 같은 개념이야? behavior가 같은 개념이야. 그럼 빈칸 3번은 뭐가 들어가야 돼? 이 개념이 들어가야 돼? 이 개념이 들어가야 돼?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답 찾으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subjective가 되는 거지. 이해되셔서 이거 별표 써놓은 지금 집에 가서 다시 여러분들 제가 풀어드린 방식대로 연습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0분간 졌다가 뒤로 나갑시다.